이 시대는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말씀하셨던 재난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습니다. 법은 있지만 사람들은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치 날파리가 하루살이가 날아서 빛 가운데로 달려갔더니 그것은 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날파리가 자신이 타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비규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 신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면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다 보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는 충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언장담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자칭 소리쳤던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역사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뇌리 속에서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기서 있는 전하,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 양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 가지를 우리가 상기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멀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칭 신이라고 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죽음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 땅, 지금 말씀드리면 이집트입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신은 돌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인간들이 돌을 깎았습니다. 나무를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때로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1명 각 시대에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고 추앙받던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역사 속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뿐 아니라 동양학에서는 최고로 권위자이며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뛰어난 학자이면서도 그런 이 땅을 73세를 일기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그런 공자도 73세 이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간디 수상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인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은 간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간디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어도 그는 79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100세를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던 사람으로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 시대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한 것으로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칭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도록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를 좋아했는데 미치광이처럼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로마 전역에 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은 칼과 창과 몽둥이를 들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전해지는 학살에는 이때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칭 살아있는 신으로 자신을 섬기라고 말했던 이 네로는 31세 나이 때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을 찌르는, 하늘을 찌르는 권세, 부귀의 영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은 결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2세 나이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스웨덴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상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3세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한결같이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세상에서 호언장담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했어도 또 때로는 악한 일 하는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100세 이상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나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지상에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어서 살아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2대 왕 다윗. 이 사람은 70세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투철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잡신한테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던 이 다니엘은 88세를 일기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지금도 중동전쟁의 거기 원인이 바로 이 마호메트로 시작되는 이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62세 나이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천재 음악가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수많은 음악가 중에 베토벤을 가장 독일 사람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명의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계속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한일같이 100세를 넘기지 못했고 죽음을 그들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들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역사의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혜의 왕이며 북의 영화의 상징인 세상 모든 국가에 가장 축복받은 왕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 때보다 너에게는 너 시대에 금이 길거리 돌멩이보다도 더 흔하게 해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나 그런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거의 나이 60세 때에 이 솔로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가이며 문학가이며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1세 때에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그런 독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그 독배를 마십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다는 학설과 스스로 자살했다는 두 가지 학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자칭 자신은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소련을 통치했습니다.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스탈린은 그러나 74세 때에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지금도 후세 사람들은 영국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문학가, 그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사람은 52세 때에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결같이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교의 석가가 있습니다. 석가는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달립니다. 돈을 벌리기 위해서 달리는 분들, 그리고 앞뒤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나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내 눈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천재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찾아오는 질병, 죽음은 막아내지 못하고 74세를 일기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발명가, 천재적인 발명가가 있습니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많은 문화의 혜택을 가져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4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헬라 제국의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게 세계 정복에 관한 야망이 있었느냐면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한 후에 이 사람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고 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는 적군이 쏜 화살을 하나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33세를 일기로 그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두 손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손을 펴고 관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은 모든 백성들이 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야망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야망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나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 하면 불로초를 먹고 이 사람은 무병장수하며 영생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진시 왕이 불로초를 구해오라 할 때에 백성들은 신하들은 이 불로초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성분이 잔뜩 들어있는 수원 물질을 수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납성분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물질을 갖다 바쳤을 때 이것이 불로초라고 말하는 불로 장생하는 약이라고 해서 갖다 주었는데 이것을 먹고 이 사람은 납중독이 되어서 온몸이 굳어지고 그는 결국은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약 450킬로가 넘는 거대한 곰 3마리와 맨몸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징기스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천하무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질병도 오지 않으며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징기스칸 그는 65세를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2차 대전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를 통치하려 하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을 그는 강탈하다시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56세 나이에 그런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21번째 사람, 독일의 자랑하는 임마누엘 칸트. 오늘 이분은 철학가이며 문학가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으로 독일에서 5대 지성인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를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8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각 나라에 그리고 각 시대의 정치인들 또 문학인 예술인 여러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세를 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살까요? 이 자리에 한 분도 난 앞으로 내 삶의 수명이 얼마가 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 21명의 역사 속에 이 사람들 가운데 악한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의 평가는 인물이 아닌 하나님 평가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70세까지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까요? 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 다윗에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소개되는 내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화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 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말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환난 중에도 평생 내 왕위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는 이 물질을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너는 여기서 더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시작된 위대한 사람들,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같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전 성경에서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다윗, 그는 이 땅에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은 준비를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돈만 가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듯이 오늘 13년 이제 입당 기념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그 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그 말 자체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가리켜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은혜를 받아, 그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해달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처소, 하나님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드린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여러 각 분야의 각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일을 할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은 아무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된 사람이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명하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직접 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명을 하십니다. 너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일을 하는 일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 여러분의 직분을 부탁할 때에 그것은 주의 종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도 내년에 세워질 직분자들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한 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실 때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부살들이 하나님 성막 일을 할 때에 성전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직분자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살리라는 사람은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십니까? 성전 일을 할 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 또 우리는 14주년을 향해서 이제는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특별히 교회와 늘 건강한 삶이 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화강교회가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함께 항상 합심하여 함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화강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